안녕하세요. 등궁의 궁금증 해결 등궁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제품은 PBC, TPB, TPBF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임새나 용도는 같아요. 같은데 이게 좀 더 형이고 동생, 그 다음에 그 동생, 구형, 신형, 최신형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냐? PBC, 파이프, 박스, 커넥터란 얘기예요. 문화사. 이렇게 보면 파이프가 나사가 있는 게 있고 이게 나사가 없는 부분이 잘라서 나사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나사 없는 부분에도 체결이 가능한 거. 이렇게 돌려서 끼워서 링을 끼워줘. 저 보일러의 엑셀 파이프 그 커플링 같은 그런 역할인데 이 박스에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구형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 연장이 두 개가 필요해요. 몽키 스파나 뭐 이렇게 두 개 양쪽에 잡아서 이쪽을 이렇게 두 개를 꽉 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 방식인데 지금도 뭐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게 PBC라는 제품이고요. 다음은 TPB. TPB는 드라이버라 전동 드라이버로 이렇게 풀어서 피스로 파이프를 잡아주는 커넥터예요. 이것도 파이프 박스 커넥터인데 껴서 드라이버를 끼워서 이렇게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PBC보다는 빠르죠. 전동 드라이버를 조이기만 하면 되니까 빠르겠죠. 그럼 이게 뭐냐? TPBF. 얘는 메일 타입이고 이렇게 티어 박스에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건 피메일 타입이라서 박스 공간이 많이 남는 타입인데요. 이게 네 구탱이에 다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좁아지니 피메일 타입으로 이제 넓게 쓰라고 박스를 넓게 쓰라고 이렇게 만든 타입인데요. 끼워서 넓어지는 박스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게 파이프가 체결이 되면 TPB도 마찬가지고 파이프가 체결이 되면 접지하는 순간이 있어요. 파이프는 본딩 크럼프는 구리로 생긴 이렇게 집어 쓰는 접지 크럼프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피스를 빼면 터미널을 이렇게 와샤를 빼서 터미널을 끼우셔서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 또 접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터미널을 끼우셔서 와샤 빼고 터미널 대신 껴서 접지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PBC와 파이프 박스 커넥터와 TPB 메일 타입 파이프 박스 커넥터 TPBF 피메일 타입 파이프 박스 커넥터